저희 거 항상 올라올 때마다 보면 게임 플레이가 심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행정학과 하면 다들 되게 조용하고 약간 공부만 하고 좀 꽉막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과일 줄 알았는데. 저는 행정학과 19학번 주채민입니다. 저는 행정학과 20학번 최주연입니다. 와! 이 질문을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옆에 지금 20학번이 있으니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행정학과는 참고로 1학년 때 전공을 듣질 않아요. 들을 수는 있지만 자주 듣진 않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뭐 어떤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도 아직까지도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국가 전반적으로 다루는 건가 했어요. 일단은 사람 고용하는 방법이나 돈 만지는 그런 거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위주로 배우는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를 행정이라는 국가의 일에 대해서 좀더 접목시켜서 공부하는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의 특성이랑 좀잘 맞는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잘 노는 약간 그런 과인 것 같아요. 에브리타임에 보통 새내기들이 많이 물어봐요. 무슨 무슨 과는 어떤 분위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저희 과 항상 올라올 때마다 보면 개인 플레이가 심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게 또 하나의 저희 과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학과 하면 다들 되게 조용하고 약간 공부만 하고 좀 꽉 막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과일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없고 되게 약간 활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과에 대한 좋은 점은 행정학과 하면 딱 공무원, 공기업 막 이런 것만 준비하는 학생들만 모여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그렇진 않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마케팅 쪽을 준비해서 디지털 미디어학과로 전과한 친구도 있고 특히 이제 행정학이라는 거는 뭐 일반 행정, 뭐 법무, 뭐 교육, 사회복지 이런 등등의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을 접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지원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과에 대한 단점이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팀플이 의외로 많아요. 팀플 같이 하면 이제 다양한 학번 선배님들이나 후배를 보고 같은 친구들을 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죠. 인맥에 대한. 근데 또 팀플 하면 또 누가 막 무인승차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잖아요. 팀플을 별로 안 좋아하고 기피하시는 분들은 과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시고 이런 과다 의외로 많다를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전공은 아니지만 지금 행정학개론을 듣고 있는데 벌써 팀플이 있어가지고 지금 온라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팀플 과제가 주어져서 조금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저도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의외로 많아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행정학과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배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바라보고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좀 더 다양한 전공이나 사회복지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 그냥 뭐 하나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지원을 하셔도 좋고 너무 행정학이라는 너무 그 분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거를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는 거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는 행정학과에 지원하시면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비로소 행정학과가 어떤 과인가에 대해서 좀 알게 될 시간인 것 같고 저도 행정학과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함께 공부해봐요. 열심히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